이게 오리지널 정품 오일을 타요. 가짜. 요거는 제가 혹시 몰라서 이 라벨이 붙어있는 제품을 원했어요. SK물류에서 가져온 거고 SK에서 가짜 물건을 가져올 리가 없기 때문에 검증된 물건만 가져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스피드메이트 SK에서 받아온 거고 이게 오리지널 정품 오일을 타요. QR코드는 둘 다 각인이 돼 있는데 이 중국산에 있는 QR코드는 여기에 적혀있는 요거를 가리키고 있고요. 여기 정품의 QR코드는 요 번호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넘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서로 다른 걸 가리키고 있고요. 요거 넘버를 보면 1142-850-7683 1142-850-7683 넘버 두 개가 동일해요. 사실상 이 오일일터만 봤을 때 정품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여기 보면 요 라벨들, 여기에 써있는 라벨과 여기 써있는 라벨이 두 개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 부분을 보면 여기는 접히는 방식이고 얘는 이렇게 테이프 본드로 붙여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래쪽은 얘는 접어서 넣은 거고 상부를 보면 여기에는 오일일타의 어떤 그림, 그리고 여기는 그림이 없어요. 중국산이 더 정품같이 보이고 있어요. 여기 이런 걸 보면 실제로 이게 더 정품같이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하니까 그렇지 얘만 따로 저한테 공급이 된다고 하면 이게 정품인지 중국산 짝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어떤 게 정품인지 사실상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얘가 조금 페인팅이 좀 허접하긴 한데 이것만 가지고 정품이다 아니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로 정품과 비교해보면 가짜 중국산이 좀 더 길고 요 정품 오일타가 약간 박스가 좀 짧아요. 이런 로고들 이런 건 전부 동일하게 다 파놨고요. 요 라벨지 역시 거의 동일해요. 여기에 요 반사 라벨지까지 동일하게 이렇게 따라 했어요. 근데 중국산이 약간 더 밝아요. 사실 라벨지가 근데 이거는 뭐 제조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든 중국산이 다 밝고 뭐 정품이 더 어둡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What? 참고로 이 제품은 제가 중국에서 정품인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주문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가져와 보니 정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 정품과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똑같아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사실 업자들도 모르고 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 박스를 열어보면 박스의 이 부분에도 똑같이 이 라벨들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는 정품은 이 차량에 적용되는 엔진의 형식들이 나와요. N47, N57, N47, N57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국산은 그런 건 없어요. 안을 한번 열어볼게요. 정품과 중국산의 제품을 보면 실제로 내용물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돼요. 동아시아의 뭐 형태도 거의 비슷하고요. 뭐 재질은 다를지 몰라도 거의 비슷하고 이 오링의 두께는 정품이 약간 좀 두꺼운 것 같기도 하고 동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대신에 비닐에는 이렇게 각인이 찍혀 있고요. OX404용이라고 2020년 4월 30일 날 제조됐다고 적혀 있어요. 이 디테일은 이 봉지까지 디테일하진 못했네요. 그리고 정품은 이게 재활용 마크 같은데 재활용 마크가 여기 이렇게 찍혀 있고요. 중국산은 재활용이 안 돼요. 중국산은 원래 재활용이 안 되는 거구나. 자, 요거는 거의 비슷해요. 요 봉지에 라벨이 있냐 없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뭐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따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필터의 내용물을 한번 꺼내 볼게요. 내용물을 꺼내 보면 자, 요 로고들을 보면 왼쪽 편이 정품이고요. 오른쪽 편이 중국산인데 이 각인의 상태는 중국산이 더 정품 같아 보이고요. 정품이 약간 더 중국산 같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왼쪽 게 정품이에요. 요게 중국산이고 사실 이 정도의 퀄리티라면 정품과 중국산을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일레 제품이에요. 원래 마일레에서 공급이 돼서 납품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정품보다는 마일렉걸 쓰는 게더 믿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반대쪽 면을 보면 여기는 이제 본딩, 이게 종이를 본딩 처리한 거거든요. 보통 이제 이게 좀 고가의 필터들이 이런 본딩 처리라고 좀 저가형 필터들은 여기에 플라스틱을 붙여놔요. 이런 식으로. 이게 더 기술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근데 이 본딩 처리의 기술도 뭐 제가 봤을 땐 정품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어떤 게 정품인지 사실상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필터의 요 갭도 요런 간격도 중국산이 더 촘촘해 보이긴 하는데 종이는 정품이 약간 더 두꺼워 보이기도 해요. 근데 투과력은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봐가지고 투과력이 어느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기본 성능은 나와 줄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어쨌든 불법이죠. 이거는 상표법 위반이니까 이렇게 판매가 된다고 하면 모든 면에서 사실 정품과 구분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정비를 오래 한 저조차도 이 제품을 정품이라고 저한테 누군가가 판매를 했으면 정품과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하기 전에는 이 안쪽 면에는 여기 턱이 약간 다르긴 하구나. 여기는 턱이 이렇게 요 부분에 턱이 있는데 여기는 턱이 없는 재질이라 어쨌든 단품으로는 비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누가 이걸 보고서 아 이거는 짝퉁이야 이건 정품이야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고 이 플라스틱의 요 끝에 이 마무리 마감 상태도 오히려 정품보다 중국산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그 중국에서 이 중국 사이트들을 보면 정품 오일일터처럼 포장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정품을 진짜로 믿을 수 있냐 없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나 정품과 짝퉁을 알아볼 수 있지 이 짝퉁만 만약에 저한테 준다고 했을 때 저조차도 이게 정품인가 보다 하고 사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품을 사용할 때는 실제로 BMW 센터에서 구입한 거 아니면 이런 뭐 믿을만한 대기업 메이커 사실은 대기업에서는 상표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걸 거짓말을 하거나 하진 않겠죠. 이런 식의 라벨이 붙어있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좋고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일레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마일레에서 자체적으로 애프터마켓용 오일일터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한 마일레 제품을 쓰는 게 오히려 더 정품을 쓰는 것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정품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마일레 제품을 사용하는 게. 물론 투과력은 정품이 마일레 제품보다 조금 더 낫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게 진짜 정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 중국산 제품을 정품으로 유통을 한다 그러면 사실 이게 알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놓고 보다 보니까 종이가 얘가 약간 더 두꺼워 보이긴 해요. 얘가 더 얇은 재질의 종이 같긴 한데 필터링의 그 능력의 차이가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오일일터 메이커 중에서 말레라는 메이커가 있고 그 말레는 요런 마크를 사용하고 걔네들 품번이 항상 OX404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 오일일터 회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독일 회사고 말레에서 이 BMW 정품 오일일터를 납품하는 제조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마크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외부의 정비샵에서는 말레 제품과 만 필터 그리고 그 행스터 그 세 개 회사가 독일 3사의 오일일터를 거의 담당하기 때문에 그 회사 제품들이라면 사실은 품질 보증이 오히려 이런 제품보다는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로고를 찍어서 나오면 정품이 되는 거고 여기 BMW 로고가 빠지고 BMW 품번이 빠져서 나온 제품들은 OX404로 나온 제품은 마일레 회사나 아니면 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품은 BMW 로고가 찍혀 있고 BMW 품번 8507151 요게 지금 8507683 그리고 하여튼 요 품번이 BMW 정품 품번이고
여기 OX404라는 거는 필터 회사 자체에서 이렇게 쓰는 품번이기 때문에 말레나 오히려 만 그리고 행스터 그세 개의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현재 상태로서는 이런 제품이 얼마나 유통됐는지도 모르고 뭐 유통이 됐을 리는 없겠죠. 지금 뭐 이게 어쨌든 상표법 위반이기 때문에 어떤 간큰 사람이 이걸 유통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걸 판매하거나 이걸 유통하는 모든 사람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기업에서는 취급을 할 리가 없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일단 많이 나요. 필터가 너무 많이 싸다 싶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말레 제품 같은 경우 한 14,000원 정도 들어오고 정품이 한 3만 원 정도에 들어와요, 이게. 이 제뉴인 파츠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BMW 그룹. 요것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BMW 그룹.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제뉴인 파츠 써 있고 여기도 제뉴인 파츠 이렇게 홀로그램에서 이렇게 보여요. 근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판매되는 게만원 미만에 구매를 할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말레 제품보다도 더 가격이 저렴하다고 볼수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사서 사용하는 거는 뭐라고 할수 없지만 판매나 유통하는 행위는 전부 다 불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이 되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요번 기회를 통해서 정품 필터가 납품이 되더라도 한 번씩 더 유심히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로고가 약간 좀 허접하긴 해요. 보면. 이렇게 지워지는 특성들이 있는 걸로 봐서. 얘네들은 거의 이렇게 지워지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았었는데. 외부 업체들은 실제로 정품 필터를 대부분 사용하지 않아요. 대부분 말레나 만 행스터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오히려 더 신뢰가 가는 거죠. 왜냐하면 만 필터나 행스터 제품, 그리고 말레 필터 같은 경우는 이 중국에서 짝퉁을 만들기에는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득이 없어요. 이득이 없고,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 오리지널 파츠들. 오리지널 파츠 같은 경우에 3만 원씩 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 과정에서 뭐 7,000원, 6,000원 그 정도에서 중국에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중국에서 짝퉁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지만 말레 행스터 만 필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유통 가격이 12,000원, 14,000원 그 사이 정도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상표권에 걸리는 거를 감안하고서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의 가격에 마진이 나오질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필터를 사용할 때 정비 업체들도 아마 이거를 모르고 걸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손님 차에 안쓸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내 차에 써볼까? 일단은 정비 업소에서도 이런 사실들을 사실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제가 어떤 정비 업소에다가 이거를 갖다 드리면서 사용하라고 한다면 정비 경력이 뭐 10년, 20년, 뭐 30년이 됐어도 사실상 이렇게 바로 옆에다 비교하고 보지 않으면 정품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보통 유통 과정에서 이런 제품이 굴러다니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어느 부류나 뭐 사기꾼 부류는 항상 있을 테니까. 오히려 저희가 아까도 드렸듯이, 만 필터라든지, 말레 필터, 뭐, 행스터 같은 그런 독일 3사에 납품하는 그런 필터 회사들을, 그런 제품을 선호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사실 정품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보통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외부에서 정비를 하실 때는 그냥 외부에서 사용하는 필터류를 쓰는 게 오히려 더 믿을 수 있는 거고, 딜러샵에서는 당연히 정품을 판매를 하니까 뭐 BMW 서비스센터에서 이 제품을 쓸 리는 없거든요, 중국산 제품을.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때 오히려 외부샵에서는 정품보다는 그런 호환되는 애프터마켓용 필터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정도는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괜찮아?
빵.